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누구냐면은 고아로 자라서 오늘에 온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와주셔서 서울시 의원을 네 번이나 한 사람입니다. 마포에서 지구당 위원장, 서울시당 부위원장, 박근혜하고 같이 나라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기에 써 있는 김용빈 검사라고 하는 사람이 마포검찰청에서 근무할 때에요. 저는 시의회 부의장을 하면서 이명박 시장할 때 부의장 했던 사람인데 저를 잡아주면 자기 승진하는데 15점이 올라간대요. 승진시험이. 그래서 배두정이를 잡으면은 점수가 올라갈 테니 그런 걸 꼭 잡아야겠다 해가지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 배두정이를 뇌물 4천만 원을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서 1년 6개월을 살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죄를 줬다는 증거도 없고 줬다는 방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을 갔다 왔는데 마침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연도흠 대표님께서 아 이런 기회가 있으니 한번 나가서 얘기 좀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억울해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주셔서 다행히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감사하고 여러분께 미안하고 또 우리 염도훈 우리 대표님께 굉장히 제가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뭘로 갚아야 할지 방법이 아직 안 나옵니다. 그러나 이 일이 진실자로 풀려나가고 하면은 사필 규정이라고 하느님은 저를 살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또 여러분이 진실로 살아온 사람을 정말로 키워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뜻을 잘 받들어서 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김용빈이만 제가 잡으면은 그 보답을 해요. 저기 김용빈이 써있지요. 아, 저놈의 자식이 지 승진하는데 점수를 따려고 배그정이를 감옥에다 집어넣고서는 승진해가지고 울산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만나게 됐어. 이제 여러분이 힘만 실어주시면은 저 사람도 좀 저한테 좀 혼나야 될 것 같아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지켜봐 주시고 여러분의 힘이 어떠한가를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저기 저 저 우리 대표님을 또 생각해서라도 제가 충실하게 이 서울에서 끝까지 버티고 잘 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